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얘기를 한다. 발음이 안 좋아 걱정인 친구들 주모. 첫째,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둘째, 말을 천천히 한다. 셋째, 입을 크게 벌려 말한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는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픽 하는 것처럼 픽사리가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소위 그 음이탈이라고 하죠. 네. 노래할 때도 음이탈이 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막 소리가 이렇게 삐져나가는 듯한 쇳소리 나고 삑 소리 나는 음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음이탈이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말을 하는데 조리 있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정리는 잘 안 되고 마음은 급하니까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음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절이 안 돼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마음이 급해서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말을 정리해가면서 얘기하는 버릇. 그러면 그만큼 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하면서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 울림이 커지기 때문에 음정이 정확하게 돼요. 음이탈이 잦은 친구들은 호흡을 많이 하면서 말하면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할 말을 차분히 정리하면 더욱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성우들이 하는 일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성우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녹음실이에요. 성우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기계에 담아서 다시 방송에 기계에 담는 조정실이고요.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우들이 마이크에다 녹음을 하게 되는 녹음 부스예요. 녹음 부스. 네. 자, 여기 마이크들이 있죠? 네. 모니터가 있고요. 자, 모니터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맞춰서 녹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대본이 있으니까 대본을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애니메이션 더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자, 분지 역할을 하고 슬기 역할을 하는 거야. 네, 다 애니메이션 더빙에 도전하는 대원들, 잘할 수 있죠? 근데 엄마, 전년 시험지가 눈앞에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막 울면서.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목소리 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주저앉았어.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박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박자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일본어가 나오니까 일본어랑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이게 그냥 힘드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녹음한 걸 한번 보러 갈까요?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네. 자, 가봐요. 일어나야지. 엄마, 나 머리 아파요. 그래도 목소리가 구분이 되네, 슬기랑 엄마랑. 대충 머리 말렸어. 예은 대원과 배우 대원이 직접 녹음한 애니메이션 잠시 감상해 볼까요? 엄마, 나 머리 아파요. 38도? 엄마, 아직 머리 다 안 말랐어요. 분지야, 좀 어때? 엄마,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무슨 아이스크림? 강수진 선생님께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성우가 되어 목소리 연기까지 해봤는데 대원들 어땠나요? 쿠키 브런치 브라운이 들어간 거였지? 처음 해보는 거라 갑자기 막 다리가 경직이 되고 힘들었어요.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이렇게 녹음한 걸 들으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될지 좀 노력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줄임말
또 인터넷 컴퓨터상에서 하는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것이 또래 우리 친구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올바른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